그는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힘든 운명을 타고났고 실수도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프리고진의 사망에 대해 한 말입니다. 푸틴 배후설이 나오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프리고진이 이끌던 바그너 그룹이 10개월 격전 끝에 러시아군의 통제권을 넘긴 바흐무트 전황을 보고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프리고진의 우크라이나전 공적을 치하했는데 그러면서도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프리고진은 я знал очень давно. С начала 90-х годов. Это был человек сложной судьбы. И ошибки у него были серьёзные в жизни. И добивался он результатов нужных. 프리고진이 일으킨 반란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푸틴 배후설이 제기되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희생자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 인근에는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погиб русский герой, герой войны. Вот, пришли почтить память. 제2의 프리고진 탄생을 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Я надеюсь, что найдутся достойные люди, которые пойдут по его стопам, как бы и не ударят грязь лицом. То есть это лично мое мнение. 이런 여론을 기반으로 바그너 그룹은 다시 모스크바로 정의의 행진을 하겠다며 복수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